해안가 절벽에서 낚시객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끄러운 비탈면과 거센 파도를 인해 사고 위험이 큰데요.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절벽을 타는 등 안전 불감증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위험천만한 바다 낚시 현장을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태종대 자갈마당 인근에서 70대 낚시객이 절벽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해경이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사고 하루 뒤 다시 찾은 현장. 가파른 절벽 아래에서 강태공들은 여전히 낚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욱 위험한 장면은 낚시객들 뒤 절벽에서 보입니다. 한 손에 장비를 든 낚시객들은 30여 미터 높이 절벽을 밧줄을 타고 오르내립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면 내야 하는 2, 3만 원을 아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낚시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다 찍으려고 조끼가 있는데. 바다 찍으려고. 낚시객들은 해경의 경고 방송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비탈면은 몸의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해안가 곳곳에 방파제도 사고 예방을 이유로 들어갈 수 없지만 울타리를 넘은 낚시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깊이 5m, 구조물 사이로 빠지면 구조도 어렵습니다. 저희 친구도 제자리에서 낚시하다 병원을 갔다 죽었거든요.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를 무조건 방지를 해야 됩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는 지난 5년 사이 부산 경남에서만 100여 건에 이릅니다. 사망사고도 빈번합니다. 다치거나 하면은 최대한 빨리 이렇게 골든타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사고 위치를 찾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접근도 찾았다 하더라도 접근하기도 어려워서 해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해안가의 위험천만한 낚시. 위법 여부를 떠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